네, 오늘은 북한산에 왔습니다. 족들이봉으로 해가지고요. 비봉으로 해서, 향로봉으로 해서, 사모바이로, 그리고 하산할 예정입니다. 아, 오늘 날씨 너무 좋네요. 예, 족들이봉 올라가는 길에 날씨도 좋고 경치도 좋아서 한번 찍어 봅니다. 예, 좀만 올라가면 족들이봉입니다. 족들이봉 올라가는 길에 또 괜찮은 코스 같아요. 근데 좀 위험해 보이죠? 예. 경관은 좋은데 위험해 보여요. 예, 조금 더 올라가면 족들이봉 나옵니다. 조심조심 올라가야 됩니다. 눈이 와서 미끄러워서 꼭 아이젠 착용하고요. 네, 족들이봉 보이네요. 네, 족들이봉 보이고 있습니다. 네. 조금만 더 올라가면 족들이봉 나옵니다. 네, 좀 더 올라가 보겠습니다. 족들이봉 도착했습니다. 경관이 아주 좋네요. 날씨가 아주 좋습니다. 북한산 국립공원 족들이봉입니다. 밑에 도시가 한눈에 보입니다. 멋지죠? 족들이봉. 독바이 역에서 올라오면 족들이봉 나옵니다. 족들이봉에서 내려왔는데요. 제가 족들이봉, 비봉, 향로봉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순서가 바뀌었습니다. 족들이봉에서 향로봉, 그리고 비봉인데, 향로봉은 좌측에 있습니다. 지나치겠습니다. 향로봉은요. 그리고 비봉으로 해서 사모바이로 해서 하산하겠습니다. 반대쪽으로 넘어와서 보는 족들이봉입니다. 네, 반대쪽에서 보는 족들이봉인데 어떤지요? 저 위에 보이는 산이 향로봉입니다. 향로봉 정상에는 올라가지 않겠습니다. 향로봉 중턱에서 보는 도심입니다. 저쪽에 남산이 보이는데 카메라에는 잡히는지 모르겠습니다. 여기 남산이 보이는데 비봉 0.5km 남았습니다. 사모바이는 1.1km 남았고요. 저쪽으로 향해서 가면 비봉이 나옵니다. 거의 다 와가요. 비봉 가는 도중에요. 저쪽에 인수봉, 망경봉, 백운대 이렇게 보여서 한번 촬영해 봤습니다. 한번 확대해 볼까요? 인수봉, 백운대, 망경봉. 예전엔 이렇게 해가지고 삼각산이라고 했습니다. 삼각산. 지금 그 북한산 국립공원인데 옛날에는 삼각산이라고
그렇게 한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바로 우측으로는 비봉이 보이네요. 사무바위 보이네요. 비봉에 올라왔는데요. 아, 눈이 와서 많이 미끄럽습니다. 예. 눈이 이렇게 왔어요. 많이 미끄러워요. 저 위가 비봉인데요. 한번 최대한 올라가 보겠습니다. 아, 정말 아쉽네요. 눈이 와가지고 바위가 얼어가지고요 미끄러워서 못 올라갔습니다. 예, 안전이 우선이잖아요. 아, 좀 아쉽네요. 아쉽기는. 그래도 이렇게 북한산 국립공원에 와서 경치 본 걸로 만족합니다. 아, 정말 아쉽습니다. 예, 아, 너무 얼었어요. 이 뭐 눈이 이렇게 와서 미끄러워가지고. 네, 내려가는 것도 일이에요. 네, 저는 저 사무 바위 쪽으로 향해서 가겠습니다. 예, 네, 미끄러워서 못 올라갔습니다. 네, 사무 바위 도착했습니다. 참 바위가 누구를 기다리는 것 같지 않아요? 나를 기다리고 있진 않았을까요? 예, 사무 바위입니다. 사무 바위, 북한산 국립공원 사무 바위입니다. 저는 이제 안전하게 하산하겠습니다. 눈이 많이 와가지고 네, 많이 미끄럽네요. 네, 저는 하산하겠습니다. 갑시다. 선생님 고맙습니다. 예.